네, 오늘의 먹방은 백가족발이 이제 사실 서울에는 매장이 없어요. 음식점이 없고 수도권 서남부 지역에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행사에서 이 백가족발을 먹었어요. 좀 먹었는데 행사에서 음식이 남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남아서 서로 나눠서 음식을 포장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따만하게 한 봉지 얻었어요. 이게 아마 대짜 하나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족발 음식점 가시면 대짜하고 소짜의 기준은 양의 차이가 아니고 대짜가 앞다리, 소짜가 뒷다리예요. 참고하시고요. 뭐냐? 지금 제가 방제가 족발이라는 단어가 뭐냐? 금지 단어이더라고요. 왜 족발이 금지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어그로 끄는 욕이라서 그런가? 그러면 족발 영어로 바꿔. 영어는 되네. 영어로 족발. 역시 난 천재야. 네. 그래서, 방제는 족발이 안 되니까 어쩌겠어. 영어로 족발 소리 나는 대로 적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이만큼은 원래 한 세트가 아니에요. 그냥 남은 거 나눠서 갖고 온 거지, 원래 이거보다 더 많다는 사실. 뭐냐, 제가 사진은 제 블로그에다 올릴게요. 블로그에 올릴 거니까 제 블로그 지식테이너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백가족발 지식테이너 백가족발 뭐 검색하시면 나올 수 있게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렇구요. 족발을 개봉을 하고요. 네, 어서 오세요. 그래서 행사에서 남은 만큼만 제가 갖고 왔고요. 그리고 이 컵은요, 여기서 진짜 쌈장을 정말 통 크게 싸주셨어요. 쌈장을. 그래서 제가 쌈장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새우젓보다는 쌈장에 찍어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쌈장에 같이 먹는 거를. 그래서 그리고 여기 쌈장은 여기 양념 쌈장이 되게 고소해요. 그래서 짜지 않아서 좋았어요. 그리고 원래는 행사 중에는 자몽이슬 협찬을 받아가지고 마셨는데 이제 집에 포장해서 올 때는 음료수가 없어서 제가 편의점에서 콜라를 사왔어요. 600ml 짜리 1 플러스 1을. 1 플러스 1.
싼게 좋잖아. 굳이 코카콜라 사올 필요 있나요? 아, 물론 아프리카 TV에 다른 BJ분 중에 콜라를 무지하게 좋아하시는 BJ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 물을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콜라를 좋아하시고 저는 그냥 음료수 있으면 좋은 거고 저는 사실 커피를 좀 좋아하죠. 다 이제 취향이죠, 그럼. 지금 두 번째 병은 냉장고에 좀더 오래 넣어놓고 있으니까 좀더 시원할 거예요. 시원해야지. 그러면 조금 쭈그러들긴 했는데 왜 손이 떨려? 되게 약간 튼실한 족발을 먹어보도록 하겠어요. 조금 식기는 했는데요. 조금 식기는 했는데 맛이 아직 살아있어요. 사실 온족발은 그러니까 온족발하고 그 보쌈 술 있잖아요. 느런요의 돼지고기는 사실 그 익었을 때 그때 이제 좀 뜨거움이 좀 남아 있을 때 그때 먹는 게 제일 좋긴 해요. 모르겠어. 저는 냉족발은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냉족발은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먹어봐야지. 뭐 콜라 한병더 있으니까 좀 여유있게 마실게요. 그래서 이게 가급적 이 족발이 원래 삶을 때그 양념이 있잖아요. 막 그러니까 족발이 그뭐 인공 색소를 넣는 집도 있고 뭐 인공 조미료 뭐 이런 걸 넣는 집도 있는데 여기는 막 한약재, 사과, 뭐배뭐통뭐 각종 야채 뭐 이런 거다 과일들 다 직접 그 갈아 넣고 뭐 통으로 넣고 그래가지고 끓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족발은 찜이잖아요. 그 삶는 거잖아요. 원래 삶은 요리하고 찌는 요리가 영양소 파괴가 제일 적은 요리예요. 그리고 이제 족발은 사실 고기를 삶으면 겉에 쫄깃쫄깃한 살 있잖아요. 겉살. 거기가 이제 양념이 딱그 배어 들어가는 부위예요. 그래서 이게 가볍죠. 첫맛은 그 족발을 그냥 아무것도 싸지 말고 고기 한 덩만 딱 먹어볼 것을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고기 맛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뭐 쌈을 싸든지 쌈장을 꺼내든지 새우젓을 바르든지 김치에 싸먹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사실 상추 싸면서 했잖아요. 고기에 상추를 싸서, 그리고 구운 마늘. 근데 이제 족발은 구운 마늘 없잖아요. 그래서 구운 마늘, 그리고 쌈장, 양념 쌈장. 저는 그 조합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약간 번외 얘기긴 한데 제가 횟집 가잖아요. 횟집 가면 전세 가지 찍어 먹어서 먹어요. 초고추장 그리고 와사비, 그러니까 고추냉이를 넣지 않은 간장. 횟집에서는 넣잖아. 근데 저는 안 넣어요. 고추냉이 넣지 않은 간장? 그러니까 양조 간장 있잖아요. 그거하고 양념 쌈장. 이세 가지로 회를 먹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고기 굽는 집 있잖아요. 고기 굽는 집 가면 그냥 소금, 기름 소금, 양념 쌈장. 그렇게 3종. 네, 어서 오세요. 제일 굵직한 거. 저는 이제 살코기 쪽을 좋아하거든요. 족발. 그래서 아니 여기가 쫄깃쫄깃해. 양념도 그냥 있고. 돌아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쌈장도 떠서. 또 콜라네. 콜라도 맛이 나네. 사실 족발에 와인이 굉장히 어울리는데 술을 마시기가 좀 그런 게저 이거 먹방 끝나고 원고 마무리해야 돼.
많이 싸우진 않아가지고 뼈 부분은 내가 안 먹으려고. 뼈는 안 먹어. 자, 어서오세요. 네. 쫄깃쫄깃이야.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거보다 훨씬 많은 양을 싸지잖아요, 족발은. 근데 그쵸, 앞다리를 주는 사람이 있고 뒷다리를 주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거 행사에서 남은 걸 싸우느라 그냥 알아서 나눠주시더라고요. 남은 걸 싸우느라. 근데 이제 그냥 거기서 술하고 같이 먹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먹어. 아. 너무 먹방이 너무 일찍 끝나면 그냥 뒤풀로 깸방 조금 하다가 될까? 아, 나 많이는 못 잔다.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 펩시콜라가 사이즈업에다가 600ml 사이즈업에다가 그 1800원 한병 가격 이한병 가격을 원 플러스 원을 살수 있다길래 이걸 샀거든요. 양이 많은 걸 샀거든요.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아니야. 코카콜라하고 펩시콜라 맛 구분할 수 있는 분 계세요? 계시면 뭐 나중에 뭐 채팅방에 뭐 글이라도 달아주시는지 아니면 뭐 나중에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그맛 구분할 수 있으신 분들 댓글 좀 달아주세요. 되게 그런 미세한 맛의 차이가 있대요. 근데 저는 그거는 구분되거든요. 그냥 그 코카콜라 코카하고 코카콜라 제로는 구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제로는 이제 제로하고 라이트하고 또 맛이 다르거든요. 쌈장에 그 양념에 보리가 있었어. 그러니까 곡류로 양념을 했어.
잠깐 입을 헹구고 콜라로 입을 헹구고 있어. 이빨에 색깔 끼는데 제가 좀 그래요. 오 여기 좀 저기 그러니까 뼈에 딱 그 붙어있는 그 고기살 있잖아요. 거기를 잘 이렇게 잘라내면 손질을 해놓으면 거기 붙어있는 살 되게 맛있거든요. 아, 오늘 광주를 갈까? 네, 어서 오세요. 이 쌈장이 막 땅콩도 막 썰어져 갈아져 있고 막 보리도 있고 대박이야. 스노우 브라더스 받아서 해볼까? 콜라 좀 더 따를게요. 아니 너무 안 따라. 위로 안 솟아오르게. 자, 어느 살을 또 먹자. 이게 고기라는 게 먹다 보면 계속 그 먹을만한 부위가 생겨요. 제가 어금니 쪽이 사랑니가 좀 모여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약간 살짝 튀어나왔거든요. 이빨이 좀 그래서 집에 와서 양치를 한번 했는데 또 먹고 있어요.
앞다리하고 뒷다리는 이렇게 족발형으로도 할 수도 있고, 또, 불고기 만들 수도 있잖아요. 앞다리하고 뒷다리 잘 구이해가지고. 너 사세요? 이게 콜라로 이빨 낀 거를 좀 헹구려고 하니까 털은 나올 뻔했어. 네, 엽기스럽게 먹고 있는 무슨 콜라를 양치하는 데 쓰고 있어. 뭐 이거 쌈장 먹고 남으면 또 써먹어야지. 뭐이요 보리 들어간 게 되게 그래서 맛있는 것 같아. 난 어느 부위를 먹을까? 여기. 되게 고소해, 쌈장이. 제가 이번 밤 말고 지난 밤에 일요일 저녁에 행사를 또 갔었어요. 갔는데 벌써 그 얘기 나온 거예요. 방송 중에 그 혼자서 키스했던
그 혼자서도 키스 잘해요 그 있잖아요. 혼자서 키스하는 방법. 그게 찍은 지 얼마나 됐다고, 올린 지 얼마나 됐다고 동영상 조회수가 지금 1위인 거 아세요? 동영상 조회수가 1위야. 혼자서 키스하는 게 의외로 인기가 많더라고. 사실 좀 제가 좀 약간 망가지는 모습들 가끔 올릴 때가 있잖아요.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저기 있잖아. 쫄깃쫄깃. 그 쫄깃쫄깃 그 노래 제목도 있잖아요. 쫄깃쫄깃도 있고, 끈적끈적도 있어. 어머. 이것만 먹으면 살코기 물 다 먹네. 저는 뼈보다는 살코기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그거 있다? 고기 먹다가, 사실 고기가 남으면 되게 안타깝잖아요. 근데 이제 음식은 사실 한번 나오면 환불해주세요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방에서 세팅이 안 됐을 때는 환불이 가능한데, 취소가 가능한데, 일단 차렸으면 그건 이제 먹든지 버리든지거든요. 그러니까 반찬이나 고기가 좀 많이 남았다 싶으시면 포장하세요. 포장해서 집에 가져오세요. 특히 고기 구워 먹는 집에서 고기가 안 구고 남았어. 그럼 집에서 꺼먹으면 되지. 엄청난 야식거리잖아요. 이 배가족발이 수도권 서남부에 지점들이 집중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지점은 부천 본점인 것 같아요. 부천에 있는 본점 같고, 그때 그 본점에서 근데 이제 저는 그쪽으로 갈 일이 이제 어쩌다가 제가 송도로 갈 때가 있어요. 송도로 갈때 이제
엠버스를 타고 가는데, 엠버스 말고, 일반 노선 타면요. 일반 노선 타면, 이제 제2경인 고속도로를 안 타요. 그리고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도 안 타요. 그리고 중간 경유 지점이 인천 논현동하고 저기 구청 방송 컨셉이 무엇인가요? 저는 이제 컨텐츠 방송으로는 인문학 방송, 역사 방송, 그리고 스포츠 중계, 그리고 가끔씩 심심할 때 게임이나 배고플 때 먹방 그런 거 하고요. 여러 가지를 다 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보이는 라디오 하고 그냥 노래 들으면서. 그러다 심심하면 게임하고 배고프면 먹방하고 그리고 이제 특정 역사적인 기념일 때 역사 방송하고요. 제가 전공이 역사예요. 아, 다 하네요. 저는 그냥 방송은 좀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있어요. 이제 아예 특정 요일에 좀 특정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해볼까 지금 그런 계획도 있고 근데 이제 뭐부터 해야 될지 조금 생각 중이에요. 아예 인문학을 특정 요일에 할까? 아니면 뭐 남녀탐구 생활 뭐 이런 거 할까? 왜냐면 저는 이제 연애 중은 아니기 때문에 연애 특강을 하긴 좀 그렇잖아. 아무도 없는 방에서 방송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는 분들이 좀 있고, 가끔 비로그인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 근데 이제 가끔 비로그인으로 들어올 때 누군가 좀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걸러낼 때 가끔 19금 걸어서 떨어뜨리고. 이게 특정한 어떤 날은 그래도 많이 몰려요. 왠지는 모르겠어. 가끔 뭐그 통닭 뜨는 먹방하거나 그러니까 치킨 먹방할 때좀 사람 좀 많이 왔었고 요리 먹방할 때 사람 좀 많이 왔었고 술 먹방할 때 사람 많이 왔어. 그렇다고 그냥 그리고 이제 인문학 관련 얘기를 하다가 이제 약간 사람의 본성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특정 주제의 경우 조금 뭐 사람의 본능이니까 조금 듣기에 약간 19금 같은 얘기가 들릴 수도 있는데 그걸 대놓고 어그로 끌 수는 없잖아요. 녹화에는 술 먹방 없으시던데 뭐본 건가요? 아, 저 유튜브에 술 먹방 있어요.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거 19금 걸려 있어. 술 먹방은 제가 자주 녹화를 하진 않아요. 왜냐면 연령 제한 동영상은요 유튜브에서 수익 창출이 안 돼. 그래가지고 가끔 뭐 인문학 얘기나 토크 중에 조금 야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개천절 때그 뭐냐 곰과 호랑이 그 동굴 얘기할 때왜 선사시대 때가 모계 중심의 사회가 됐는가 할때 사실
동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19금 얘기가 나왔거든요. 좀얀 얘기가 나왔지. 근데 그걸 19금으로 하기엔 좀 그랬지. 왜냐면 그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제 개천절 얘기 유튜브에도 있는데, 동굴에 불도 없이 남녀가 그냥 여러 명이 섞여서 들어가는데, 남편이 누군지 안 보여. 아내가 누군지 안 보여. 그래서 그냥 옆에 보이는 대로 그냥, 옆에 느껴지는 대로 그냥 끌어안고 자면, 끌어안고 자면, 아기가 생기잖아요. 아기가 생겨서 나오면 아기 아빠가 누군지 몰라. 그래서 목격정신 사회가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야한 얘기야? 그래서 19금 안 걸었죠. 인문학 특별. 인문학 얘기는 19금을 굳이 안 걸었 되긴 해요. 거의 마녀사냥 컨셉으로 얘기하지 않는 한 19금을 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모르겠어. 제가 지금 기획 중인 그 컨텐츠 방송 중에는 남녀 탐구 생활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남녀 탐구 뭐 이런 거. 남자 얘기, 여자 얘기 다 하는 거지. 그렇다고 음담패설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아, 이거 뼈를 어떻게 하지? 왜냐면 우리 집 강아지를 줄순 없거든요. 시골에 큰 강아지 그런 강아지가 아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 외갓집 강아지는 줘도 되는데. 그래도 오늘 먹방 되게 좀 그냥 이것만 이 영상만 보신 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지난밤에 CO토크 행사에서 102회 방송이었죠? 일단 MC분들이 먹방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 끝나고, 같이 또 먹었어요. 그때 되게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그때 엄청 먹고 지금 배가 부른 상황에서 제가 잠깐 입가심을 한다고, 아이스커피 하나 마시고 왔고, 그다음에, 지금, 또, 남아서 싸운 거, 지금 또 이렇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지금 포만감 있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라갈 때도 지금 자막이 가겠지만, 원래 포장할 때 이렇게 아주 더 많이 진다고. 근데 이제 배달은 안 되고 방문 포장은 가능해요. 어쨌든 저는 뭐 송도나 뭐인뭐 부천 인천 뭐 그런 갈일 있을 때 부천점 한번 들러야죠 뭐 대표님한테 대표님 저 그때 예뭐 서비스 해주시려나 아니면 조금 많이 주시려나 뭐그 정도만 지금 이제 저는 블로그에도 올릴 거고. 이거 유튜브 동영상 올라간 다음에 그 링크도 같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좀 이제 CU 토크에 참석을 해서 이 족발을 제공을 받아서 먹었고, 근데 이제 후기는 제가 자발적으로 쓰는 겁니다. 이런 거는 원래 줘야죠. 어우, 콜라로. 이 뱅구고 있어. 네. 그러면 오늘 먹방은 여기서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잠깐 뒷정리 좀 하고 토크 좀 하고 방송할게요.